U to the Yang to the U. Dong to the Go to the Rami. 안녕하세요. 생활배터 변호사 TV입니다. 오늘은 대출 스타트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배팅 스타일로 수익 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배팅은 초반 배팅이 중요하므로 투박스 구간인 방을 찾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배팅 플레이어 투박스 구간에 뱅업고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88타에 아깝네요. 하이가 나왔으므로 동일하게 투박스 플레이어 뱅업고 진행하겠습니다. 예출구 깔끔하게 샷. 다음 배팅도 투박스 뱅커 백진해야겠습니다. 플레이어 까지. 동네 보면 플레이어 세드리선 나온 게 없으니 뱅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행히 생각대로 뱅커도 좋네요. 이번엔 투박스 데칼로 뱅커가 줍니다. 초반 구간 깔끔하게 잘 나와서 다행이네요. 이번 구간도 데칼코마니 구간으로 50 추가해서 150배트 줍니다. 이렇게 구간이 생각한 대로 딱딱 나올 땐 금액을 조금 추가해서 강승 배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전한 것도 좋지만 배팅할 땐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원래 같으면 이쯤에서 3배목 마감해야 하지만 흐름 괜찮으니 계속 이어가 볼게요. 투박스 보았는데 핑당이네요. 방 옮겨서 다시 흐름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구간이 안 맞는다 싶으면 빠르게 방을 옮겨주셔야 합니다. 이번 방에서 다시 수익 올려볼게요. 첫 턱 플레이어 진행합니다. 매출을 팔줬습니다. 투박스 구간 플레이어 50 추가해서 150 진행합니다. 샷 2연타 먹었으니 방 옮기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100-200 방승고 가보겠습니다. 방줄이네요. 아쉽네요. 플레이어 장줄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다행의 장줄 성공이네요. 1분 2분 3분 보면 풀 장줄은 아직 나온 게 없으니 장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매만 보시지 마시고 1분 2분 3분까지 참고하셔서 배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바지 운 좋게 장줄도 잘 먹고 금액도 잘 올려서 많은 수익 났네요. 하지만 배터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많은 수익을 보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다르게 리스크가 따르는 배팅법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수익이 많으면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100줄 980 마감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생활배터 변호사 TV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